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최정우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4월 26일에 발표한 동국대 2020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룰 학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형 구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수시와 정시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전형, 논술전형, 그 다음에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으로 학생들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 인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두드림전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논술전형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게끔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뭐 실기전형은 특기자 전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문학 특기자 전형과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뭐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전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넘어갈 텐데요. 가장 학부모님, 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에서 2020학년도부터는 정시 선발 인원을 조금 확대하고 수시 선발 인원을 줄여라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학교별로 수시에서 인원이 얼마나 줄었고 정시에서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서 가장 좀 앞쪽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올려드렸고요. 먼저 인문계 학생들부터 살펴보시면 정시전형에서 뭐 체육교육과라든지 아니면 미술대학 안에 있는 실기, 정시에서 실기를 요구하는 학과는 제외를 하고 제가 데이터를 작성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문계 선발 인원 중에 2019학년도와 비교해서 수시에서 20명이 감소하고요. 정시에서는 21명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전반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은 뭐 종합전형, 논술전형 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들 먼저서도 살펴보시면, 아이고, 잘못 누르겠네요. 자연계도 살펴보시면 뭐 논술전형과 실기자 전형은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종합전형인 두 개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 11명이 감소를 했고 정시 인원은 7명, 선발 인원은 7명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동국대 수시 정시 합쳐가지고 인문 자연계 합쳐가지고 전체 선발 인원이 2,996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인문계에서 정시 학생이 20 선발 인원이 21명이 늘어났고 뭐 자연계에서 7명이 늘어났다. 물론 교육부의 기조를 충실하게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준비 동국대학교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유의미한, 좀 체감적으로 와닿는 만큼 좀 인원 변화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살펴보면, 좀 그런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변화인 것 같고요. 이제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동국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제외하고 뭐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은 다 명시해드리겠지만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종합전형 중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방법이 서류 100%의 선발이고요. 일괄 전형으로 선발을 하죠. 그래서 2019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했지만 2020학년도에는 변화되는 점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없애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자연계 2명, 인문계 학생 2명을 추천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할 정도의 학생이면 이미 검증돼 있다.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필요가 없다라고 대학 측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변화되는 게 지원 자격 기준이 확대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보통 종합전형, 동국대 종합전형에서 또한 가지 특징이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게끔 지원 자격을 제한을 걸어놨었어요. 근데 이것을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수생, 오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2020학년도부터 변화가 되는 건데 사실상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재수생, 삼수생도 추천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죠. 보통 재학생 위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러한 변화가 크게 의미는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일단 지원 자격 기준이 확대가 된 거는 또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더 플러스가 되는 거는 검정고시 학생들도
좀 지원을 할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대안학교 출신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검정고시를 보고 고교 졸업 자격 뭐 을 획득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수 있게끔 좀 확대시켜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드림 전형은 특징이 학교장 추천 전형과는 다르게 선발 방법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서류 100%를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 면접이 사실 뭐 크게 어렵고 학생의 뭐 학습 능력을 평가하거나 그러한 문항들이 뭐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기본 인성과 그 다음에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좀 질문이 면접에서 좀 실시가 되고요. 10분 내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수능 전에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후에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학생들, 예를 들어 모의고사가 잘 나오고 뭐 교과 성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비교과 스펙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동국 수능 봐서 동국대 이상을 갈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얘기를 하면 동국대 면접에 응시하지 않으면 합격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류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되어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조금 좋은 학생들도 이 전형에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2020학년도에는 크게 변동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종합전형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뭐, 물론 종합전형 중에 이 학교장 추천전형과 두드림전형 두개다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래도 저는 동국대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좀 지원하고 싶어요. 제가 어디 써야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한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경쟁률을 보시면 학교장 추천인재전형이 인문계, 자연계 모두 다 경쟁률이 낮은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자격 기준이 없는 두드림 전형보다는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경쟁률을 뭐 보고 쓰신다고 하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쓰시는 게 맞을 거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경쟁률만 보고 쓸게 아니라 우리가 교과 성적도 한번,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 지원자들의 평균과 그다음에 최초 합격자 평균, 그다음에 최종 등록자 학생들의 교과 성적 평균 등급을 살펴보시면 인문계, 자연계 모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높다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죠. 왜 학교장 추천 전형이 2등급 초반대에서 합격자 평균 등급이 좀 형성이 되는가 하면,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써야 되는 전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동국대를 제외하고 동국대 윗라인 대학에서 살펴봐도 서울대 지역균형부터 시작해서요, 뭐 고려대 학교 추천 1, 2, 그다음에 이화여대 고교 추천, 경희대 뭐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윗라인에서 볼때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쓸수 있는 전형들이죠. 근데 보통 학교에서 추천을 해줄 때 내신 성적을 서열화 시켜가지고 내신 좋은 학생들부터 윗대학부터 이렇게 지원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대학으로 다 추천을 받고 나서 나머지 학생들이 동국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평균이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좀 촘촘하게 세밀하게 좀 세분화되어 있어서 2등급 초반대 인문계 자연계 모두 합격자 내신 평균이 형성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두드림 전형은 그럼 왜 낮고 교과 성적이 같은 종합 전형인데 조금 낮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추천 인재 전형은 좀 높을 수밖에 없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보통 학업 능력, 그러니까 종합전형도 학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교과 성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학교장 추천 인재전형과 두드림 전형이 다른 점을 보고 있는데, 학교장 추천 인재전형은 기초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하고요. 두드림 전형은 전공 수학 역량을 평가를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기초 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두루두루 내신 성적이 조금 좋은 학생들을 뽑겠다, 그런 학생들을 좀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드림 전형에서 보는 전공 수학 역량이라는 거는 뭐 두루두루 다 좋지는 않지만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의 강점이 있다면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루두루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을 좀 선호하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두드림 전형보다 교과 성적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교적 내신을 따기 쉬운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고요. 내신 따기가 조금 힘든, 교과 성적을 따기 힘든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가 두드림 전형에 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특정 과목에 관심이 많고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두드림 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선발 방법에서는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문계 학생들 특히 자세하게 보셔야 될게 최저학력 기준이 많이 좀 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2019학년도까지는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좀 높다. 동국대 그 라인 중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줬던 학교였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대폭 이것이 완화가 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연계열에서 원래 통합과학 논술과 수리 논술 이두 가지의 유형으로 학생들을 좀 시험을 치르고 선발을 했던 전형이었는데 이제 통합과학 논술이 좀 폐지가 돼요.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원래 이제 세계 등급합 6,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등급합 6이었어요. 2019학년도까지는. 근데 2020학년도에는 두개 등급합 4로 바뀌게 되면서 최저 충족하는 비율도 달라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최저가 높게 되면 이것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면 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래는 13% 정도의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다면 지금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18.5%의 학생들이 지금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걸 일단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연계 학생들도 살펴보시면 2019학년도까지는 총세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수리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과학 논술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 과학 논술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과학 논술로 출제가 되었어요. 통합과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리, 그다음에 화학, 생명과학이 융합적으로 복합이 돼가지고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자연계 학생들 물리 과목, 화학 과목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수능을 응시해도 학생들이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 걸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는 동국대 논술을 쓰고 싶은데 물리 문제가 나오잖아요. 화학 문제가 나오잖아요. 제시문이 나오잖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다. 저는 쓸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담감이 조금 사라지게 되는 거죠. 2020학년도부터는 수리만 세 문항이 출제가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건 뭐냐면, 인문계 학생들, 물론 뭐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수능에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좀 줄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연계 학생들도 뭐 과학 논술이 없어졌으니까 공부에 부담이 좀 줄어들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나만 좀 부담이 줄어든 건 아니겠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부담이 줄어든 거예요. 특히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쟁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연계 학생들도 수리만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논술 좀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3학년 때부터 논술 준비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논술 전형으로 내가 동국대에 좀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학생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2학년 1학기부터라도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착실하게 논술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논술 공부를 하실 때는 동국대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면요. 뭐 입학처에 다 이제 해설까지 다 게재가 되어 있는데 해설을 한번 살펴보시면 교과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지문을 활용해가지고 출제를 했다라는 것을 다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교과 성적과 교과 공부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좀 공통점이 있을지 교과 공부를 하면서 같이 논술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일단 이 최저라는 개념은 인문계 모집 단위, 자연계 모집 단위에 각각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 내신 성적이 가장 안 좋았던 친구들만 추려가지고 제가 평균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인문계 학생들은 2점 초반대부터 뭐 3점 초중반대, 자연계 학생들은 2점 중반대에서 3점 후반대까지 스펙트럼이 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제가 2017학년도 논술 뭐 합격자의 평균을 가져온 건 뭐냐면, 2018학년도의 결과를 아직 동국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입결을 보실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건, 2017학년도에는 1등급과 4등급의 격차가 10점에서 9.6점으로 0.4점의 차이가 났었죠. 근데 2018학년도 이후부터는 10점, 1등급부터 4점, 4등급까지가 10점부터 9.8점, 0.2점으로 대폭 축소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과 성적의 비중이 조금 하락했구나,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지금 2017학년도에 보는 이 최저 평균보다는 조금 스펙트럼이 더 넓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고2 학생들, 내가 내신이 1학년 때 2학년 1학기 지금 중간고사까지 봤는데 별로 좋지 않아라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조금 유지를 해 주시면 앞으로 또 조금 커버를 해 주시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남은 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를 조금만 더해 주시면 동국대 논술을 지원할 수 있는 좀 내신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특기자 전형으로 넘어가 보면요. 특기자 전형의 특징은 딱한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특기자 전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문학 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는 국어 국문 문예 창작학부 이딱한 과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과 그다음에 뭐 원래 멀티미디어 공학부 이두개 모집 단위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정보통신공학부라는 학부도 이제 모집 단위도 신설해가지고 6명 더 추가적으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출제되는 문제는 아무래도 특기자 전형이다 보니까 좀 색다른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문학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산문과 운문 두 개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운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좀 제시를 해주고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넣어봐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산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뭐 상황 설정, 어떠한 소재를 주어주고요. 스토리를 얼마나 구성할 수 있는지 2000자 내외로 구성할 수 있게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좀 다르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 공학과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공학, 신설되는 정보통신공학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조금 출제를 하고요.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멀티미디어 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진행하려고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까지 기출 문제, 예시 문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특기자 전형을 준비,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는데 이 특기자 전형이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실력이 되는지 안 되면 어느 부분부터 내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문제 유형과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고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게 바뀌는 사항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전형 방법, 그다음 모집 구분, 그다음에 활용 점수, 반영 점수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바뀌는 부분은 이제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만 조금 바뀌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 35%에서 30%로 바뀐다. 그러니까 5%가 좀 줄어든다.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의 35%였는데 수학의 30%를 반영한다. 5%가 줄어든다. 근데 어디서 줄어드느냐 하면 원래는 한국사 점수가 가산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네 과목을 합산한 점수가 반영 비율이 100이 된 거고요. 여기서 한국사 점수는 뭐 1, 2, 3등까지 만점을 받으면 플러스 6점을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2019학년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2020학년도부터는 한국사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그리고 한국사까지 해서 반영 비율이 100%가 되는 전형으로 조금 바뀌게 된 내용.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변화 사항을 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2019학년도에는 이제 가산점으로 줬다면 2020학년도에는 뭐 2등급부터 감점이 들어가죠. 2등급부터 뭐 3등급까지 2점씩 감점이 되고요. 4등급은 뭐 190점. 1등급과 차이점은 한 10점 정도. 굉장히 좀큰 거죠.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도 최저 학력 기준을 한번 살펴볼 때 보셨듯이 2019학년도에는 한국사 필수 기준이 없었지만 2020학년도에는 한국사 필수 기준이 4등급으로 들어갔었죠. 정시에서도 보통 정시에서 뭐타 학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보통 한국사 3등급 아니면 4등급까지 만점을 부여하는 게 보통인데 동국대는 2등급부터 아예 감점을 하고 들어가죠. 40점 이상의 원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좀 마이너스가 되는 점이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그렇고 정시에서도 그렇고 한국사 반영 비율을 좀 굉장히 높여놨구나. 한국사의 중요성을 조금 많이 부각시켜놨구나. 그래서 한국사 준비를 3학년 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인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3학년 때는 준비할 것이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공부를 지금부터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등급별 영어 점수는 뭐 변하는 건 없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데이터를 넣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부분들이고요. 동국대 주요 변동 사항을 한번 간략하게 쭉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 사항이 있으니 좀 어떤 점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좀 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시 전략이라는 게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약점보다는 강점을 조금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가는 게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끝났고 뭐 1학기 중간 기말고사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학년 2학기도 있고 3학년 1학기도 있고 아직 준비할 시간이 고3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철저한 전략을 통해서 입시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강점을 조금 살려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020학년도 동국대 대입 전역 계획안 분석이었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